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면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송정도 죽도고원 쪽에 지금 소나무 때문에 나와봤습니다. 소나무가 지금 어떻게 됐는고 저도 무너지는지는 안 무너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여러분들 영상을 봤었습니다. 제가 밤중에 나와가지고 그 촬영했던 그 영상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지금 요 지금 태풍에 지금 저는 지금 숨어가지고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람 소리 조금 낮더라도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제가 촬영을 하고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촬영을 해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저는 지금 굉장한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 들어가거든요. 파도가 지금 이래 높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조금 제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파도가 굉장합니다. 지금 완전히 태풍 영향이라 지금 완전히 굉장히 심하거든요. 자, 제가 옆으로 조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저기가 지금 산사태 나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조금 제가 안쪽편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은 파도가 이래 지금 굉장하지요, 여러분들. 자, 여기 이래 보면은 지금 파도가 굉장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지금 산사태가 나고 있는 지금 그 시점이거든요. 자, 저 밑에 여러분들의 판단을 좀 하십시오. 제가 지금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소나무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바람에 많이 지금 불어가 불어서 태풍 영향이라 지금 나무가 바다 쪽으로 떨어질지 저 안쪽으로 떨어질지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다에서 지금 안쪽으로 지금 바람이 불어오는 단계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요 조금 여기에서 좀 가까이에서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앞에까지는 못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흙이 흘러내려온 거를 보이죠? 자, 흙이 내려온 거를 보이고, 자, 요 위에는 지금 산사태가 난 자리고요. 제가 안쪽편에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제 용기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용기를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저 제일 앞에 있는 나무가 지금 바다 쪽으로, 그렇게 내가 굉장히 위험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저도 마음이 좀 아찔아찔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여러분들. 자, 제가 저쪽편으로 좀 안쪽편에 좀 들어가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미끄럽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줌을 조금 땡기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줌을 좀 땡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츠가 낮이야. 이렇게 지금 많이 파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소나무가 지금 별 차이 아니지요, 여러분들. 그렇죠? 별로 지금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지금 곧 넘어지겠지. 바람은 좀 더 세면은. 자, 줌을 쭉겠습니다. 줌을 달아볼게요. 자, 줌을 지금 다 넘어 있었습니다. 저 위에서
지금 나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저 흙이 무너져서, 흙이 무너져서 지금 여기 이렇게 내려와가 있거든요. 와, 딱 불안해, 불안해. 오늘 그나마 태풍이 조금 약해서 다행입니다. 태풍이 조금 약해서 다행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나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표지판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들어와서 태풍에 지금 비는 그렇게 안 오고 있습니다. 비는 그렇게 안 오고 있고요. 이렇게 천장하러 나와봤습니다. 아, 다 이렇게. 여러분들, 파도가 굉장하지? 파도가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심합니다, 여러분들. 아. 자, 여기는 저게 송일정과 죽도공원 안에 요번에 공사를 하기 전에 구청에서 요런데 전부 다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산이 뭐 부족해서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돼서 뭐 금전이 어떻게 돼서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 첫 공사를 할 때 해운대 구청에서는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저 송일정의 마당에는 송일정의 죽도공원 송일정은 공사가 완전히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를 완전히 완료된 상태고 아직까지는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은 해운대 구청에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는요,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른 점은 없고, 오늘도 저 위에 갯바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위에 약간의 내려막 경사가 되어 있는 저 바위에서 오늘도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사람들 못 다니도록 다음에 공사를 할 때 하더라도 여러분 저 해운대 구청에서는 여기 사람을 완전히 못 들어오도록 저 앞에 입구에서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사람을 못 들어오도록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에 공사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요 산사태가 나고 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들 한번 좀 그대로 보겠습니다. 좀. 자,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산사태가 나고 이렇게 흙이 타고 흘러 내려와서 지금 요 바닥에 지금 저 바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겁니다, 바로. 이렇게 현장 목공이 목적이 되죠.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줌을 놨습니다. 줌을 놓고. 그나마 오늘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천만에 다행인데. 자, 여러분들. 송영의 전자민입니다. 지금 제가 한 며칠 전에 제가 여기 밤중에 와가지고 촬영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참고로 그 영상을 한번 더 봐주시고 그 다음 주에 이 영상을 한번 더 보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한번 좀.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저게 소나무가 지금 땅이 파진 데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땅이 파진 데가 보이고, 자, 땅이 파진 데서 지금 소나무가 보이죠? 여러분들 저거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저 소나무 넘어집니다. 요 소나무가 지금 바다로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는 이 소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자, 바닥에 흙이 내려와 가지고 산사태에 나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해운대 9층에서는 저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사람을 못 다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비오기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 또 비오기가 시작하고요.